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5일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를 열고 신학대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신학대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검토할 상황이 많아 보이는데 총회와 신학대 관계자 측은 일단 오는 9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 108회 총회 임원과 총회 소속 7개 신학대학교 관계자가 모인 토론회. 이 자리에서 총회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가 신학대 통폐합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건의했습니다. 신학대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 계획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장 통합사나 신학대 통폐합 문제는 지난 105회 총회에서 관련 연구안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답보 상태였습니다. 특수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학대학은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신입생 입학춤을 이래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려면 결국에 통폐합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고. 신학대 통폐합 실현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7개 신학대가 다른 지역에 위치한 만큼 지리적 기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각기 다른 학과와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책무성과 사명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부울경 지역에 신학 정식 신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요를 어떻게 되느냐? 다 이단으로 갑니다. 통폐합 해결 과정에 대한 총회와 신학대 입장도 엇갈립니다. 총회 주도로 대안을 마련하자는 방안에 총회 측 약 84%가 찬성한 반면 신학대 교직원 측 찬성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신학대 통폐합 방안 자체에도 총회 측 약 74%가 찬성한 반면 교직원은 40%대 찬성에 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총회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안을 여러분들이 지배를 시켜주고 합리적인 결정을 가지고 총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통폐합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급 문제에 있어서 조절과 효율성 있는 교육 정책을 나름대로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총회장 직무 대행 중인 김영걸 부총회장은 신학대 통폐합 건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총회 신학교육부와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였던 신학대 미래발전위는 다음 회기인 109회 총회에서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신학대 통폐합 문제가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신학교육부나 미래발전위원회와 잘 의논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잘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가운데 11곳이 신학대학교인 상황. 교육계에서는 이를 학령인구 감소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대학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7개 신학대학 문제에 직접 수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